전곡강에 모인 학생들. 무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꽤나 진지한 모습인데요. 제20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바다 헌장을 발표하는 학생들이었네요. 지난달 29일 화성시 전곡강에서 제20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어업인과 해양소년단원이 참석해 바다의 날 행사를 빛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갖고 와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긴장하지 않고 잘 발표하고 있네요. 어린 결의의 유산이며 나라 발전의 디딤돌이자 우리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펼쳐질 삶의 터전이다. 바다의 날인 만큼 해양수산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가수 벤과 모세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또한 활성화시켜 나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주민들과 함께 체험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수산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화성시민으로 될 수 있게 화성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 끝난 거 아닌가요?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계시는데 뭐라는 걸까요? 바다의 날 부대 행사로 전곡강 앞 해상에서 어린 넙치 5천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치어 방류 행사인데요. 어차피 해상에 대한 그 중요성, 중요한 거에 맞물려서 또 해양 자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그 고기, 물고기들을 좀 방류해서 해양 자원도 풍부하게 오늘 그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의 중요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부대 행사로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